자,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설악산도 등산 오늘 좋았어요? 네. 예. 뜸뜨는 건 좀 어땠나요?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예. 찜질은 좀 어땠어요? 아주 좋았어요. 예. 아주 좋았어요. 예. 아,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 그 많은 종류의 질병들은 도대체 왜 생겼을까? 한방에서는 5000년 전부터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만 가지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에 생긴다? 독소 때문에 생긴다. 양방에서는 이 제일 유명한 양방의 의과대학 중에 하나인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질병은 3만 6천 종류나 있는데 그 모든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이다. 그래서 양한방이 지금은 서로 다른 길인 줄 알았는데 같은 목적지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종류의 질병들이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그러면은 질병 치료는 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몸에 둥지를 틀고 있는 독소들을 다 털어내버리면 치료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몸속에 지금 둥지를 틀고 있는 이 독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갈까? 아, 코끼리 어떤 사람은 다리 만진 사람도 있고 꼬리 만진 사람도 있고 뭐 그 중에 하나씩 만진 것 가지고 다 나름대로 디톡스는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양 한 방이 다 만나는 그런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그 독소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히 뿌리채 뽑혀 나가기 위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현대의학에서 디톡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8가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는 해독의 장기는 무슨 장기가 있을까요? 예, 간이 있죠. 그래서 간에서도 그냥 해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간해독 1단계로 1차 처리해주고 그리고 간해독 2단계를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완전히 버려준다라고 하는 이렇게 구체적인 해독학이 정리된 시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디톡스란 뭐 포도주스 마시면서 하면 된다, 녹즙 마시면서 하면 된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고 있지만 현대의학이 찾아낸 완벽한 디톡스 시스템을 이 시간 가장 간단하게 배우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균형지면서 이 8가지 핵심 포인트 중에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진행되면서 내 몸에 있는 독소들이 싹 청소되고 일평생 나를 따라다니던 그 모든 질병들이 완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질병 치료를 위한 디톡스의 8가지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디톡스는 간단합니다. 내 몸에 독소가 안 들어오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독소 유입을 차단하라. 독소 유입을 차단하라. 예, 입술에 똑똑한 파수꾼을 하나 세워놓고 보암직스럽다고 해서 먹지도 말고 먹음직스럽다 해서도 먹지도 말고 문제는 독소가 만병의 원인이니까 얘가 독소가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냐 꼭 검문검색을 해서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독소가 많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노 땡큐 하면 끝납니다. 디톡스 안 해도 돼. 여기 안 와도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1차 방어전선인데 입술입니다. 입술에서 1차 방어전선을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키면서 독소가 많으면 내가 일평생 먹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아 내가 몰라서 먹었지 다시는 먹나 봐라 안 먹겠다. 사람은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의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혹해도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디톡스 핵심 포인트 넘버 원은 어디를 잘 지키자? 입술을 잘 지키자. 자, 두 번째. 그런데도 살다 보면은 어찌어찌 하다가 모르면서 먹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먹을 수도 있는 게 독소잖아요. 그렇게 입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내 이 소중한 몸을 그냥 독소에게 넘겨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2차 방어전선을 펼쳐야 돼요. 휴전선 무너졌다고 해서 서울 그냥 내줄 수는 없잖아요. 의정부쯤 와서 한번 또 버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차 방어전선은 어디에 펼치면 좋을까? 싸워서 승산이 없는 곳에서 계속 미적거리면 그러다 다 죽어요. 도망갈 때는 확실히 도망가고 이쯤 돼서 한번 전력을 모아서 싸워볼 만하다. 거기서 자리 잡고 한번 버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전술 전략이 능한 이 전략가들은 아무데서나 싸우지 않아요. 질 줄 아는데도 그냥 무대포로 버티면 자살행위입니다. 피할 때는 빨리 피하고 여기쯤이면 할 만하다. 자, 이제 입술로 독소가 들어왔어요. 식도로 넘어옵니다. 그래도 우리 몸 깊숙이 들어가는 문은 없어요. 위장으로 들어왔어요. 아직도 괜찮습니다.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십이지장을 지나 소장까지 가면은 여기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들어왔을 뿐이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체내에 들어온 게 아니라 아직도 이 독소는 체외에 머무르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 구멍에서부터 쭉 가면 마지막 무슨 구멍이 있을까요? 항문 구멍이 있어요. 중간에 어디 막힘 데가 없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쭉 연결된 구멍이 뚫려있는 통로에 지나지 않아요. 아직 이 속에 있는 한은 우리 몸 세포 속에까지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어쩌면 이 부분은 체외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 양보했어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소장입니다. 왜? 여기는 항문으로 가는 길도 있지만은 미세하게 육모라고 하는 곳에 작은 통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하면 독소가 우리 몸속 깊숙이 들어오고 여기만 일단 들어왔다 하면 오장육부 어디든지 떠돌아다니다가 만만찮은 장기가 나타나면 여기가 좋겠다 둥지 틀면서 거기에 차곡차곡 쌓여지면 이게 간에 많이 쌓였으면 간질환, 눈에 많이 쌓이면 안질환, 신장에 많이 쌓이면 신장질환. 사람마다 다 약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 독소가 어디서 제일 많이 쌓였느냐에 따라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질병만 이름이 다를 뿐이고 사실 어느 한 군데가 나빠지면 거기만 나쁘지 않죠. 흔히들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기서 자기소개할 때 전 그런 분 많이 봐요. 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다 나빠지게 돼 있어요. 전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리 양보해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장소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2차 방어전선을 펼쳐야 된다. 이게 디톡스 핵심 포인트 넘버 2입니다. 그래서 여기쯤 오면은 잘 또 좋은 정말 똑똑한 이 파수꾼을 또 하나 세워놓고 지나가는 애들마다 검문 검색을 철저히 해서 너 독소야? 독소 아니야? 해서 독소라고 하면 딱이 한 대 딱 때려서 어디라고 넘나 보느냐 그러면서 항문으로 집어던져서 나가게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단에 보내면 세포는 뭐 먹고 살겠어요? 들어온 것 중에서 영양소들, 좋은 것들은 잘 구별해서 육모 속으로 들어오게 영접하면서 우리 세포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톡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장 해독력을 높여서 독소는 버리고 영양소는 흡수하는 이 일을 잘 해줘라.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장이 거의 대부분 망가져 있는 것을 보아요. 장 관리법을 어디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기가 망가지면 여기에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그 아군 적군을 구별하고 적군만 딱 뽑아서 죽여주는 면역세포가 70% 이상이 여기 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장이 망가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면역세포가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약해지면서 오는 알러지, 아토피, 또 자가면역질환, 그리고 암, 뭐 건선, 습진,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바로 여기에 뿌리를 받고 있는데 그냥 피부만 약 바르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항암제 맞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제대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백투에덴 디톡스의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평생 장이 안 좋고 역류성 식도염, 뭐 위장, 위궤염, 위염, 위암 평생 가지고 있던 분들도 한두 달 있으면 거의 완치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이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에서 잘 해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100번 씹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한 번에 폭식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야식에서는 너무너무 해롭고 중간에 간식을 하면 치명적이고 왜 그런지 잔소리로 하면 아무도 안 듣지만 분명히 연구 결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핵심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몇 시간짜리예요. 그러나 오늘은 큰 얼개를 지금 가장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말 효과적인 디톡스를 하기를 원하면 생명력 있는 효소를 먹으면서 해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만 마시면서 디톡스를 하고 포도주스 하나만 마시면서 디톡스하고 아니면 녹즙만 수십 잔 마시면서 디톡스하는데 이게 코끼리 꼬리 하나 만진 디톡스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현대의학의 해독학을 공부해보면 아 그런 거구나. 서로 맞다고 싸우지만 답은 분명히 있는 것이구나. 그 모든 것을 포함한 통합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먹으면서 해야 될까? 절대로 굶으면서 하면 안 돼요.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평상시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자, 왜 효소를 먹으면서 해야 될까? 장에서 2차 방어전선을 펼치면서 독소만 버리고 영양소만 들어오도록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독소가 장을 꿰뚫고 들어와 장 누수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아랫배가 약간 볼록 나왔다? 그럼 볼록 나온 건 뭘까요? 아랫배가 좀 볼록 나왔다 그러면 그 볼록 나온 내용물이 뭘까요? 창자가 막 부풀어 올라와서 그래요? 지방입니다. 그런데 지방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독소는 지용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소를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아랫배가 조금 나왔다, 체지방이 있다, 무조건 거기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독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방이 들어있고 독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독소가 가득 내장에 차있기 때문에 독소는 버리고 영양소만 딱 들어오게 하는 분별력이 독소 때문에 흐리멍텅해지면서 독소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차 방어전선을 꿰뚫고 독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나 졌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3차 방어전선을 펼쳐야 됩니다. 3차 방어전선은 이 독소를 본격적으로 풀어 헤쳐주는 해독의 장기. 어디로 끌고 가면 되겠어요? 간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장에서 흡수된 모든 독소는 한 알도 절대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문맥을 통해서 다 긁어모읍니다.
그래서 큰 문맥이라고 하는 정맥으로 다 모이게 되어 있고 얘를 해독의 장기로 가지고 가는데 독소는 그저 무식하게 얘기하면 밤송이처럼 뾰쭉뾰쭉 할까요? 두리뭉실할까요? 뾰쭉뾰쭉합니다.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르고 고약해요 성격이. 그래서 일단 장을 투과해서 들어온 독소는 너 어떻게 용케도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일단은 우리 해독의 장기 간에게 좀 데리고 가서 인사 좀 시켜줘야 되겠는데 가는 길목에서도 여기저기 찌르면 안 된다. 그래서 기름보따리로 보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소를 다 기름보따리로 보쌈을 해가지고 간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해독의 장기 간으로 들어올 때 이 독소는 기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용성 독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주는가? 이게 지금 현대의학에서 최근에 발견한 해독학의 내용인데 참 조직적으로 해독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독소라도 우리는 풀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단계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해독, 아주 조직적인 해독을 하는데 간해독 1단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일단 기름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독소를 뭐 물에 녹는다고 해도 이게 풀어지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볼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름보따리 풀어서 독소를 끄집어 내주는 것이 간해독 1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해독 1단계는 지용성 독소 기름보따리를 부시락 부시락 풀어서 끄집어 내놓는데 그럼 이제 물에 녹겠죠. 물에다 녹을 수 있는 수용성 독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름보따리를 푸는데 저절로 풀어지지 않고 이걸 풀어주는데 수많은 효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과서에는 사이트크롬 P450 계열의 효소들이 있어야만 된다. 어느 한 가지 효소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효소들이에요. 이 효소가 부족하면 간에도 1단계는 세상 없어도 진행이 안 됩니다. 굶느라고 고생만 한 거예요. 그래서 단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공기 좋을 때는 약간의 유익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20대 젊은 여대생들이 미팅 갈 때마다 단식을 하는 거야. 갔다 오고 그날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통닭 3마리 먹어. 그래서 굶을 때만 빠지지 결국은 요요 현상으로 옛날보다 더 쪄 살이. 더 쪘는데 빠질 때는 지방도 빠지고 근육도 빠집니다. 그런데 통닭 3마리 먹었을 때는 근육은 1도 안 쪄. 에너지로 쓸 때는 근육에 아미노산 단백질을 풀어서 똑같이 쓸 수 있지만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 먹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육은 운동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통닭 3마리 먹을 때 체중이 금방 옛날만큼 늘어나는데 지방만 늘어나지 근육은 하나도 안 늘어나요. 그래 몇 번 미팅 갈 때마다 굶고 먹고 굶고 먹고 하면은 나중에는 근육은 없고 그냥 기름만 온몸에 가득 차버려요. 그리고 굶을 때 필요한 것까지 다 빠져나갑니다. 뼛속에는 칼슘이 다 빠져나가서 보통 여성들이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골다공증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보다 7배 내지 8배가 더 골다공증이 많은데 놀라운 사실은 요즘 한국의 여대생은 자기 엄마하고 똑같이 골다공증이 많아요. 원인은 계속 금식해서, 단식해서 그래요. 다이어트해서 그래요. 멘스도 이상해져. 모든 게 몸무게만 줄었지 몸은 다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나 백투에덴 디톡스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이 효소가 전체 9종류가 되는데 효소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효소, 수많은 발효 부산물들이 수천 종류가 들어있어요. 여기도 뭐라보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개, 네? 사이트크롬 P450 효소 지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어느 하나가 아니고 이 도움으로 산화를 시키기도 하고 환원을 시키기도 하고 물 가지고 막 가수 분해를 시키기도 하고 물로 녹여서 수화 해독을 하기도 하고 탈할로겐, 글루타치온, 항산화 반응 수없이 이건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만 이런 것이고 수많은 작동으로 하여튼 기름보따리 속에 있는 지용성 독소 보따리 풀어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끄집어 내주는 일 이게 바로 간해도 1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효소 없으면 요알이란 고개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기름보따리를 부시락, 부시락 푸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을 때보다도 여기 덕지덕지 붙은 이 먼지 좀 대청소한다고 막 먼지떨이개로 떨었더니 청소가 다 끝나면 물론 더 깨끗하겠지만 청소 도중에 들어와 버리면 여기는 먼지가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아. 이 먼지가 찌들어 붙어있던 것을 떨어뜨려 내주고 풀어 제쳐주는 것 이게 간해독 1단계인데 간해독 2단계는 이걸 몸 밖으로 버려주는 거예요. 아직 간해독 1단계 마무리 짓기도 바빠. 간해독 2단계는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떨어져 나온 이 독소들이 몸속에 더 많이 흘러다니고 피속에 흘러다니고 그런데 얘가 머릿속에 흘러다니면은 디톡스 하기 전보다도 머리가 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졸려요. 위장에 또 독소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찌들어 붙어 있을 때보다도 요걸 떨어뜨리고 글루어냈더니 여기가 더 더부룩하고 메스껍고 막 토할 것 같고 아프고 온몸에 독소가 떠돌아다니니까 얻어맞은 것 같아. 막 몸살 난 것 같아. 만사가 귀찮아. 어지러워. 간에도 1단계가 잘 진행되는 과정에서 평상시 독소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쌓여있는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을 명현 반응이라고 그래요. 이때 강의를 들으면서 하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기뻐해요. 야, 이거 되네? 청소가 잘 되고 있네? 이거 이만한 독소가 다 나가면은 끝난다면 내 몸이 얼마나 가벼울까? 대부분 가장 심하게 명현 반응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제일 많이 치료됐다라고 간증하는 걸 봐요. 사람은 믿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더부룩한 것만 보는 자가 아닙니다. 참고 며칠만 지나서 간에도 2단계가 끝나면은 이 모든 독소 다 나가면서 야 평생 괴롭히던 역류성 식도염이 사라지겠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들으면서 생겨요. 그래서 백투에덴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강의 시간입니다. 한 번 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황장노님은 요 강의는 몇 번 들었죠?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죠? 저도 이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새로 온 사람이 막 헤매가지고 할 수 없이 또 한 번 또 찝고 가는 거예요. 지금 새로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디톡스 하러 왔는데 디톡스가 뭔지도 얘기 안 해주고 그냥 막 그냥 하라고 그러고 그냥 참으라고 그러고 그럼 데모가 일어나요. 할 수 없이 해야 돼. 근데 이건 수백 번 들어도 밖에 나가면 또 헷갈리니까 또 들어야 돼. 자, 그래서 이때 나오는 활성산소를 제때 처리해주지 않으면 디톡스 하다가 몸이 도망가져요. 디톡스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 잘못 디톡스 하는 데 가서. 진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백투에덴에서는 경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최첨단 의학이 과학적으로 밝혀낸 사실을 가지고 디톡스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 이때 왜 그렇게 다들 힘들어하는가 했더니
활성산소가 요거 시작하고 첫째 날부터 한 셋째 날까지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 알았으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네? 부덕이 나오는 데를 알았으면 어떡해요? 저 북한 놈들 온다고 하는 땅굴을 딱 발견했어. 전쟁 났다 그러면 무슨 일부터 해야 되겠어요? 땅굴 가서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올라오면 어떡해? 여기 속초 다 휘저은 다음에 지켜보다가 잡아? 어떻게 하면 좋아해? 올라오자마자 잡으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알았으니까 아 이때쯤 활성산소가 나오는구나. 그럼 기다렸다고 어떻게 하면 돼요? 싹 잡아먹으면 돼. 그래서 활성산소에 대항해서 싸워주는 군대가 누군가 하면 항산화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산화 주스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백투에덴 디톡스의 핵심 포인트는 최고의 치료제 항산화제를 먹으면서 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나오는 활성산소를 무력화시켜주는 항산화제를 이런저런 모습으로 먹으면서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백투에덴 디톡스 핵심 포인트 다섯 번째는 디톡스 굶는 줄 알았더니 먹는 게 너무 많아. 밥 먹을 때보다 더 많은 종류를 먹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단식을 하면은 얼굴이 막 쭈글쭈글하고 막 그런데 백투에덴 디톡스를 하면은 30kg를 한 달 만에 뺀 사람도 있는데 피부가 더 빛이 나요. 그리고 그렇게 빨리 빠지면 여기가 축 처지는데 백투에덴은 원래 그랬던 것처럼 탁 달라붙어요. 왜? 밥을 두 사발 먹을 때보다도 더 많은 종류의 영양소를 먹어요. 그 중에서도 다섯 번째 아미노산을 포함해서 포함 영양소를 꼭 먹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백투에덴 와서 디톡스 하다가 굶었다는 거짓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종류로 영양소 종류로 얘기하면 더 많은 것을 먹어요. 예. 자, 왜 먹으면서 해야 될까? 드디어 지용성 독소를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풀어준 간해도 1단계가 맞춰졌는데 여기서 멈추면은 몸은 더 무겁다 그랬죠. 그래서 안 하려면 몰라도 시작했다면 빨리 간해도 2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3일째 되는 날 힘들어 죽겠다. 오늘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저도 먹게 하고 싶어. 그 할머니 얼굴 보면 먹게 하고 싶어. 근데 하루만 더 하세요. 왜 그러느냐? 간에도 2단계가 안 끝났단 말이에요. 힘들게 대청소했는데 거기서 멈추면 세상에 지금까지 고생한 게 뭡니까? 3일째 가장 많이 간에도 2단계가 진행이 돼요. 평균적으로. 사람마다 물론 조금씩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그래서 4일째에 드디어 떨어져 나온 것이 물에 녹으니까 이제 물에 싹 끌고 가가지고 창문 열고 버려주면은 날아갈 듯이 몸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간에도 2단계는 간에도 1단계에서 풀어내준 수용성 독소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면서 구멍만 보이면 버려주는 것. 이게 간에도 2단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면 이 독소를 태울 수 있는 뗏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의학자들은 그냥은 절대 안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독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만들어진 생명체는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인간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북극곰보다 더 잘 만들어졌어요. 강한 것 같아도 북극곰 적도에다 갖다 놓으면 혓바닥 몇 번 헐떡거리다 그냥 죽어요. 사람은 적도에서도 살고 북극에서도 살고 겨울에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추운 날. 근데 아주 추운 북극 지방에 가면은 감기 한 사람도 안 걸립니다. 왜? 감기 바이러스가 너무 추워서 다 얼어 죽어버린대. 그런데 사람은 북극에서도 산다니까요. 이렇게 생명력이 좋은 사람 몸속에 어찌어찌 하다가 독소가 들어와서 둥지를 털었는데 나가라고 해서 나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나가요. 그래서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기 전에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의학자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독소를 포승줄로 묶어줄 때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야 된다. 이름을 포합영양소라고 이름을 붙였고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항산화제, 글루타치온, 아세틸, 메틸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걸 뭐 자세하게 제가 몇 달 동안 지금 이 CTS TV 방송에서 이미 녹화 끝나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 오늘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어려우니까 이 전체적인 윤곽만 우선 보게 되는데 이런 포함 영양소를 우리가 지금 백투에덴 식에다 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현미가루냐 미숫가루냐 그게 아니에요.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수백 종류를 소화시킬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노 단위로 칼로는 자를 수가 없어서 여기에 적합한 수많은 미생물들 집어넣고 얘들이 또 그 온도 아니면 작동을 안 해요. 적당한 온도를 맞추는데 여기 집에다 무슨 항아리에다가 뭐 한 층 넣고 뭐 무슨 흑설탕 하나 넣고 해가지고는 이게 습도 기운이 다 다르니까 잡균만 달라와 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분야의 세계 특허를 가진 제약회사 발효 배양 기계에다가 할 수 없이 비싸지만 위탁해서 우리가 얘기한 요런 것들을 나눠 다닐 때까지 쪼개줘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항아리다 담은 그런 게 항아리다 담으면은 담은 것마다 맛이 틀려요. 분석해보면 내용이 다 틀려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 백투에덴 식을 먹어가면서 안 먹은 것 같은데 어떻게 50일, 60일을 할 수 있어요? 최소한의 영양소를 주는 것이니까 너무 엄살 떨지 말고 자꾸 굶었다고 하지 말고 한번 믿고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94세 할머니도 다 안 되니까요. 자, 여섯 번째 핵심 포인트는 꼭 땀을 흘리면서 해야만 됩니다. 땀을. 왜 그런가? 이제 간에도 2단계에서 딱 독소를 포함 영양소가 포승줄로 묶었어요. 물에 녹는 수용성이니까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딱 여기쯤에서 자리 잡고 있던 독소를 끌고 가려고 보니까 뭐 동네방네다 돌아다니다가 처리할 필요는 없죠. 제일 첫 번째 버릴 만한 구멍만 나오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구멍이 제일 가까울까요? 땀구멍. 그래서 이 독소를 수용성 독소를 혈관 끝에 모세혈관에서 자리 잡고 있던 독소들은 멀리 가지 말고 그냥 피부 쪽으로 가서 땀구멍으로 딱 버려줘야 되는데 물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땀과 함께 독소가 나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땀을 흘리는 여름에 디톡스를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건 최고로 좋은 계절입니다. 겨울에 찜질방에 열기로만 막 올려가지고 땀을 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나오는 계절이니 얼마나 좋아요. 에어컨 키시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아니 일부러 돈 주고 찜질방에 가서 땀을 빼는데 하늘이 찜질방을 만들어줬는데 그걸 왜 또 감춰요 에어컨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요양원은 에어컨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 선악과 쪽으로는 고개 자체가 안 돌아가게 만들어 놔. 그러고서는 야 오늘도 안 먹었어? 어우 나 사랑하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냥 주자, 만들어주자. 그리고 키고 싶지만 자기가 안 켜야 치료가 되지. 없어서 안 키면 욕만 해. 끝까지 에어컨도 하나 안 달아놓고 말이야. 막. 그래서 에이 그냥 달아놓고 자기가 판단해서 참아야 그 참을 때 치료되는 게 또 얼마나 크겠어요. 예, 그래서 땀을 꼭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배뇨력을 높여줘야 돼. 배뇨력. 그 독소를 가장 많이 버릴 수 있는 것이 오줌입니다. 여러분 오줌을 하루에 얼마나 싸는지 혹시 재보신 분 있어요? 하루에 오줌을 이 500ml로 받아본다고 하면은
몇 병이나 쌀 것 같아요? 10병. 예? 아, 받아보셨어요? 아, 신장 쪽이니까 이제 한번 해보셨을 거야. 세 병이라고 하니까 아닌 것 같죠? 오줌 얼마 싸는지 대부분 몰라요. 받아보세요. 예? 2,000, 예, 1,500, 2,000 나옵니다. 그러니 뭐, 어마어마한 게 이 오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 오줌과 함께 수많은 독소들이 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천신의 장기, 장기에서 이 장기가 활동하다가 축적된 독소도 다 뜯어내면은 이제 우리 몸의 혈관 중에서 정맥이 쓰레기 청소차를 가지고서 싹 끌고 옵니다. 정맥이. 그런데 쓰레기 차에 싣고 가는 거 다 그냥 버리는 거 아닌 줄 알죠? 쓰레기 하치장에 가서 전부 분리수거합니다. 전부 분리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장, 신장에 가서 얘들을 다 분리를 합니다. 쪼개보니까 그 염증 속에도 칼슘이 들어있네. 그러면 칼슘은 딱 재흡수하는 거예요. 염증도 쪼개보니 독소도 물론 있지만 아미노산 단백질이 있네. 흡수를 해요. 그리고 흡수하고 정말 쓸모없는 독소만 오줌보에다가 모아놓는 것입니다. 이제 오줌과 함께 독소니까 빨리 버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각 장기에서 축적된 독소들은 정맥으로 끌고 와서 신장에서 재처리해서 쓸모있는 것은 흡수하고 나머지 독소는 무엇과 함께 버리면 돼요? 소변과 함께. 그래서 디톡스할 때 오줌을 많이 싸야 될까요? 안 싸야 될까요? 싸야 됩니다. 근데 오줌을 잘못 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싸라고 해도 이게 싸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싸야 될까? 많이 물을 마시면 많이 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톡스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2500cc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만 마신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한약의 이 비방, 소변, 이제 방광, 신장, 요도 쪽을 싹 청소해서 오줌으로 독소를 버려주는 이런 한약 재료들과 최근에 또 천연 치료 쪽에서 발견한 것들을 또 다 나노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걸 차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백퇴된 차를 만들어서 이 물을 마셨더니 그냥 물 마실 때보다도 오줌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오줌이 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줌으로 독소를 버려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덟 번째 핵심 포인트. 배변력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기에는 가장 많은 독소는 무엇과 함께 나가요? 대변과 함께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환자들은 이게 또 잘 안 나가요. 예. 그래서 간에서 가장 많은 해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때 처리된 독소는 일단은 쓸개 주머니에다가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쓸개 즙과 함께 십이지장으로 버려요. 그러면 소장, 대장, 직장을 통해서 대변과 함께 나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일주일이 돼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독, 이것을 대변으로 버려줘야 되는데 하여튼 변비니 뭐니 해가지고 이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변을 잘 보게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 대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먹은 게 지금 나가는 게 아니죠. 어제 먹은 게 오늘 먹은 것이 밀어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톡스는 배부르게 먹는 한은 디톡스는 진행이 안 됩니다. 좀 덜 먹어야 그 부족한 칼로리를 내 몸속 어디선가 찌꺼기라도 뜯어 먹으려고 하면서 디톡스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어떤 디톡스라도 배부리 먹으면서 디톡스하는 것은 없어요. 안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먹으면 문제는 변이 안 나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디톡스하는 사람들은 이걸
빼주기 위해서 항문에다가 관을 끼워가지고 강제로 변을 보게 하는 관장요법을 쓰는데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 나가는데 어떡하겠어. 그래서 저도 초창기 때는 관장을 했습니다. 1000cc, 1500cc, 2000cc짜리 레몬주스 써가지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뭐 까짓고 뭐 거꾸로 들어갔다 나와도 나오면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건 좀 아픈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나이 들어보세요. 항문 괄약 근육이 열어집니다. 이게 이불 다 적시지, 지저분하다고 그러지. 아무리 좋아도 나는 이 짓은 안 한다. 아, 그래도 해야 됩니다. 설득하다 지쳐가지고. 아, 이거 무조건 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겠구나. 무슨 방법이 없을까? 또 고민하다가 요것을 그 이 디톡스를 해도 변으로 싹 빼주는 효소를 활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백투에덴 장, 장을 청소해주는 효소를 먹으면 밥을 안 먹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게 대변기가 넘치는 줄 알고 도망 나온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넘치는 것 아니야 하고 막 도망 나온 사람도 있어요. 여기 있는 또 한 분은 이게 대변기가 터지는 줄 알았대요. 막. 펑펑 소리가 나면서 막 나오는데. 그런 기가 막힌 백투에덴 장효소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장 안 해도 관장하는 것보다도 더 숙변뿐만 아니라 여기 뮤신, 낡은 뮤신 조각까지 잘 보면은 무슨 낡은 뱀 허물껍질 같은 것, 무슨 막 기름 덩어리 줄기 같은 것, 요런 게 섞여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여덟 가지 핵심 포인트 중에서 어느 한 군데라도 약해지면은 진행이 안 되면서 디톡스가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믿음으로 하시고, 그리고 시간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계속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자, 이렇게 내 몸에 아예 독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설령 들어왔어도 이 여덟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싹 디톡스를 해주면서 질병 없이 100세 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